이게 눈이고 이게 코 아니에요? 아직은 눈, 코를 알아볼 수 있을 단계는 아니에요. 어? 그럼 태교형 마이크 그런 거 사서 얘기해도 아직은 못 듣나요? 아니요. 들어요. 오셨어요? 아, 장모님 오셨어요? 어디 갔냐? 그냥 요 앞에요. 1급 비밀입니다. 1급 비밀? 뭔데 1급 비밀이야? 안 가르쳐드립니다. 아니에요. 물 한 잔 줘. 차 갈게요. 1급 비밀인데 가르쳐드리면 안 되죠? 됐어. 그럼 가르쳐주지 마. 그래서. 아, 저 가르쳐드려요? 뭔데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든지. 안 돼요. 1급 비밀인데. 참 짜증나게 자식이. 가만 보면 정서방은 사람 좀 짜증나게 한다. 옆에서 잠깐 보는 나도 짜증이 좀 나네. 아니, 얘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뭐냐면요. 저 대형 사고 하나 쳤습니다. 뭐야? 너 이놈의 자식! 아니, 무슨 사고를 쳤어?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 아버님 또 손주 모시게 생기셨다고요. 어머! 뭐? 이걸 뭐 어떡하라고? 저, 다들 저 방 앞으로 가셨다가 제가 불러낼 테니까 나오면 축하 폭죽 좀 터뜨려주세요. 자식, 유치하게 무슨... 아유 그래, 그러지 마. 그냥 축하해주면 되지. 사람 놀래게. 안 놀래요. 혜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냥 박수 쳐드리면 어떨까요? 그래, 벌써 6주 됐다며. 사람들께 무슨... 하시기 싫으면 주세요. 저 혼자 할 테니까. 대신 제가 폭죽 터뜨리면 박수나 좀 쳐주세요. 자식이 유치하게 이제. 여보, 여기 잠깐만 좀 나와봐. 왜? 잠깐만 나와봐. 컨테스트레이션! 거 봐, 놀래잖아. 저 자식이 진짜. 정말 미안해. 생각보다 소리가 너무 크네. 아, 정말. 간 떨어질 뻔했잖아. 미연, 근데 괜찮은 거지? 축하해. 아, 축하는 뭐. 왜? 나도 힘 가는 데까지 도울게. 그럼 나 동생 생기는 거야? 어, 혜리야 좋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동생은 남자야 여자야? 아직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그게 뭐야? 아줌마, 아기는 언제 볼 수 있어요? 어, 아직 한참 남았어. 아직 아기가 너무 작아서 그래. 좀 있으면 배도 나올 거야. 너희들 앞으로 더 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 특히 너 말이야. 이젠 딸린 시기가 넷이야 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안 그래도 요즘 생각 많습니다. 잠시 왔다 왔다. 삼식아, 아빠 목소리 들려? 아, 뭐해, 남의 배에다 대고. 뭐하긴, 우리 삼식이한테 아빠 목소리 들려주는 거지. 삼식이가 뭔데? 아, 우리 셋째 태면이 삼식인데 괜찮지 않아? 삼식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술 냄새, 빨리 잠이나 자. 아, 가만 있어봐. 우리 삼식이랑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아빠 어떻게 할까? 독립할까? 지금 독립해서 우리 삼식이 태어날 때 그때쯤 아빠가 너한테 뭔가 하나 꼭 보여주고 싶은데. 네가 무슨 갑자기 독립이야? 갑자기는 아니고 예전부터 생각했었는데 지금 좋은 기회가 와서요.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사업이란 거 절대 쉬운 거 아니야. 압니다. 하지만 지금 도전 안 하면 나중에는 더 못할 것 같아서요. 현경이 뭐래? 아, 배. 왜 그러세요? 진통 오세요? 아, 아니, 화장실 배. 아, 혜리 아빠가 밤새 배에다 대고 애랑 대화한다고 난리 치더니 이불도 안 덮어주고 자버려서 배탈 났나 봐. 아, 이해가 진짜. 사장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사장님이요? 아, 여보. 나 방금 가게 계약하고 왔다. 같이 가자더니 왜 혼자 있어? 아, 자기는 대대로 움직이면 안 되잖아. 가게를 언제 빈대? 보름 후에 인테리어업자까지 다 만나고 왔어. 뭘 이렇게 번개불에 콩 볶듯이 서둘러. 아, 새뿔도 당김에 빼야지. 그래야 우리 삼식이 태어날 때 번듯하게 보여주지. 여보,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삼식이한테
이 자랑스러운 아빠. 여보, 괜찮아? 아, 왜 자꾸 그래, 정말. 폭죽 터뜨리고 배탈 나게 하고. 이제 네 킥이냐? 정말 미안해. 삼식아, 아빠 미안해. 미안해. 아, 누구세요? 아니, 남의 가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 가게 우리가 계약했는데. 예? 아, 그럴 리가. 제가 이 가게 계약했는데? 내가 여기 건물 주인인데 누구랑 가게 계약을 했다는 소리요? 예? 아니, 가게 주인이랑... 잠시만요.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예요.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세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헤이즈! 픽보이! 그럼 시작해볼까? 아, 네. 난 말야 어릴 적 친구들이 하는 다 빼긴 무조건 된다. 너면 뭐해 진짜 애들 나다래래 프로그램 명부터가 그러니까. 업보가 느껴지네. 그다음 이제 입 조심을 해야지. 예? 보석이가 계약 사기를 당한 모양이던데 집에 알리려니까 면목이 없어서 아마 저한테만 연락한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사기당하셨대요? 미쳐 진짜. 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다. 미안하다.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 아가야. 아빠 왜 이렇게 못났니? 이 자식 내가 이 독립한다고 깝칠 때부터 알아봤어. 여보세요? 여보? 예? 경찰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예? 안 된다. 가서 안 된다. 아, 우리 남편이에요. 자, 잠시만. 이걸로 말씀하시면 돼요. 여보! 여보. 거기서 뭐해? 얼른 내려와, 얼른! 여보! 미친 자식 저건 저...
가시면 안 됩니다. 제라면이요. 아, 정보서. 여보, 미안해. 난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애들 볼 낯이 없어서 미안해. 나 같은 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무슨 소리야, 그게 바보같이. 일로 와, 얼른. 미안해. 나 이번엔 진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잘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나 이제 자신이 없어. 잘할 자신이 없어. 약해 빠진 소리 그만해. 태어나라기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자신 없어도 자신 있는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그게 부모 노릇이야.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여보. 괜찮아? 경찰 아저씨, 경찰 좀 불러주세요. 여보, 괜찮아? 다행히 별 이상은 없네요. 아가야, 아빠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꼭 다시 일어설게. 아빠, 우리 삼식이한테 할 말이 참 많은데 이 자리가 자리니만큼 상세한 얘기는 못하겠고. 아, 진짜 말 많네. 아빠, 잠 좀 자자, 잠 좀. 그럼 할머니 나랑 친구할래요? 난 벌써 너랑 친구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말고 진짜 친구. 진짜 친구?